복숭아 처리를 하는 꼬마 아이들. 이 철부지 꼬마들 중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인삼 가게를 하고 싶어하는 특별한 꿈을 가진 이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 순환입니다. 인삼 가게. 여기서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원래 고 김수환 주기경님은 성격이 워낙 순해서 수환이라는 본명 대신 순한이라고 자주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환은 왜 인삼 가게를 하고 싶어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몸이 안 좋았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수환의 어머니는 이런 순한 성격의 수환이 신부가 되었으면 했는데요. 이별이라는 걸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어렸던 수환은 신부는커녕 그저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생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변 사람들은 하나 둘 수환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봐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순하고 여린 수환은 찾아오는 이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기 저 산 너머에는 아직은 어린 수환이가 마음 기댈 곳이 있을까요? 진짜 가는 기가. 고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그린 수채화 같은 영화, 4월 30일에 개봉한 저 산 너머입니다. 됐다. 나는 신부님만 아끼다. 나는 인삼 가게 아끼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영화를 비춰주며 등을 떼고 쉴 수 있는 작은 예술 영화 공간, 영화 등대입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눌러주셨다고 믿으며 오늘 영화등대에서 비춰드릴 영화는 바로 4월 30일에 개봉한 저산 너머입니다. 작품 내에서는 수환이가 아닌 순한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저도 영화 내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수환보다는 순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저산 너머는 개봉 전부터 고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은 내용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되신 분이었는데요. 종교계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희망과 사랑을 강조하며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에 놓여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의 참된 어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던 분이셨습니다. 사실 그런 김수환 추기경에 관한 영화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 사람 추기경이나 바보야 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이미 김수환 추기경에 관한 이야기가 영화화된 적은 있지만 앞서 언급한 두 작품처럼 다큐멘터리 작품이 아닌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극화한 작품은 이번 작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작품만 놓고 보았을 때는 촬영과 편집의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영화적으로 뛰어난 기교나 촬영, 편집 장면이 나오지는 않지만 오히려 정직한 느낌의 연출과 마치 책을 영상화해서 보여주는 듯한 담백하고 서정적인 장면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작품에서 어린 순환이가 엄마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장면이나 옹기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의 그림을 그리는 장면은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질 만큼 정겹고 기분 좋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순환이가 화면에 나오기만 해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1928년 일제강점기 당시 가난하지만 자신이 가난한지도 모를 정도로 순박했던 순환의 눈으로 바라본 마을의 모습은 너무도 아기자기하고 순박해서 어딘가 그리운 고향을 그린 수채화를 보는 듯했습니다. 내만 두고 와 나는 떠나노. 그들 마음속에는 아주 특별한 씨앗이 심가졌지 싶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특히 좋게 느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1928년 일제강점기 때의 시대를 그리고 있지만 그 부분을 굳이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느 순간부터 국내에 있는 많은 영화, 드라마들이 일본을 무조건적인 악의 축으로 그려내면서 이에 희생당하고 고통받는 조선인들을 너무 잔인하게 표현하는 데 집중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노출되면서 어느새 애국심과 반일 감정을 인질로 삼아 흥행의 필수 요소로 작용시킨다는 점이 아쉽다고 느꼈었는데 작품 저산 너머에서는 아직은 호기심 많고 순박한 순환의 눈을 통해 일제강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일제강점기에 의한 시대적 아픔을 불편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은근히 드러내는 장면이 몇 번 정도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보고 느껴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어떤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오빠, 안 봤다. 무슨 시야에서 심어졌는지 의미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들을 잔인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의 극대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의 건강이 갈수록 위독해지고 가난했던 탓에 제대로 된 약 한번 지어주지 못하는 순한의 집이었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물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가혹하지 않게 연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슬픈 분위기 속에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아닌 신앙심을 통해서 그리고 가족과 주변인들을 통해 힘든 상황을 버티고 이겨내며 끝내 자신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는 장면 묘사는 영화의 전체적인 톤을 잔잔하고 서정적이게 표현하기에 너무 아름다운 설정이었습니다. 작품은 전반적으로 이렇다 할 악역이 나오지 않고 커다란 시련이나 갈등이 그려지지는 않지만 오히려 순환이의 내면적 성장을 차근차근 보여주는 이야기 전개는 오늘날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준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최중태 감독, 이경훈, 이양나, 안내상, 강신일 주연의 4월 30일 개봉한 저산 너머의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종교적인 색채가 진한 영화이기는 하지만 요즘같이 다들 어렵고 믿음이 필요한 시기에 온 가족이 기분 좋게 보고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욱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